서현이 이에 투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 배운지 모르나요? 오케이. 첫 번째,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 배웠어요. 이쪽은 누굽니다. 이쪽은 누굽니다. 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어떻다라는 거 배웠죠. 누군 어떻습니다. 누가 어때요. 이런 거 배웠고요. 또, 누구는 누구의 뭐다라는 거 배웠죠. 맞습니까? 선생님은 뭐다 얘기해 줍니까? 수업한 사람 서유인데. 자, 그래서 이쪽은 누굽니다. 라고 소개시켜 줄때 쓰는 표현. This is. 가족? Family. Family. Okay. 여자 형제? Sister. Sister. 그 다음, 남자 형제는? Brother. Brother. 좋아. 그러니까 sister 하고 brother 하고 혀를 물고 안 물고 다릅니다. 그 다음? Very. Okay. 계속해서? Cute. Okay. 그 다음? Big. Okay. Kind. K-I-N-D. 그 다음? Okay.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cute, big, kind의 공통점은? 그렇죠. 어떤 시죠. 누가 어떻다 할때쓸수 있겠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누구? 비동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 very 같은 애는 뜻이 이런데, 이런 걸 보고 무슨 시라고 하냐면, 어찌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Very cute 하면 뭔 뜻이 돼요? 매우 귀여운, 어찌 어떤, 매우 귀여운.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어줄 수 있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장들, 쉬운 문장들이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됐습니까? 계속해서.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그래서 my fa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나요? Who is this? 이쪽은 누구시니? Who is this? This is my father. My father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뭐 얘기하고 싶다. My father 한번 길어봤자 he죠. 오케이. 아빠가 귀여운가 봐요. He's cute. He is cut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He's cute. He's very big. 다음. He's very kind. He is very kind. He's cute. He's very big. He's very kind. 전부 다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시하고 비동사가 합쳐진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아, 그는 매우 친절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very kind? Yes, he is. No, he isn't.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apostrophe s랍니다. 누구누구의라고 할때 필요한 거예요.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자, 이건 처음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말로 누구의 고양이, 그녀는 누구의 고양이니 이렇게 물으면 되고요. 영어로 누구의는 whose입니다. whose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Brian'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돼요. Whose cat? Is she 됐습니까? 그녀는 누구의 고양이니? Whose cat is she? 했더니 대답은 she is 하고 whose에 대한 대답 Brian's. 꼭점 찍고 s 해야지 이런 뜻이 돼요. She is whose cat is she? She is Brian's cat. 다음에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그렇죠. 얘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앞으로 갑니다. Whose mother? 한 다음에 is she?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퍼펙트.
홍치도 100점. 뭐 옛날에 했던 거 복습하는데 뭐. 오케이. 오늘 100점 퍼펙트. 아이고 알이 빠졌네.